저희 역전 마을은 작년 2021년 겨울에 올 2022년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최종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화 아카데미 교육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시간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고 동네를 돌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모든 조직화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식을 가지면서 저희의 사업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전리 마을에 간 옆 도로를 끼고 양 옆의 땅을 마을 공동체 밭으로 땅을 일구고 좋은 비료를 넣어서 고랑을 내고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저희 역전 마을 공동체의 첫 번째 사업인 마을 공동체 밭 나눔 사업의 기초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많은 농민들이 겪었던 고충인 물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저희 마을에서도 감자 나눔 행사를 위해 이렇게 하수도에 많이 들어가서 물을 주는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역전 마을 주민분들의 노력의 결실로 올 5월 달에 감자 나눔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경작한 감자를 마을 주민분들이 충분히 나누어 먹고 저희 안성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역전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날이기도 하였고요. 역전 마을 주민 모두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아주 감자가 토실토실 맛있는 감자로 이웃사랑 나눔할 수 있는 역전 마을 작은 즐거움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감자 나눔 행사를 마치고는 바로 땅을 다시 일구어서 들깨 모종을 심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역전마을 회관은 사진처럼 좌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은 마을 회관에서 식사하기가 꽤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역전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진입로도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고 실내에서도 책상과 의자를 둠으로써 바닥이 아닌 의자에 편히 앉으셔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식당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진입로도 완만한 경사로 조성을 하였고 각 방에 문과 문턱을 없앰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식사하고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마을 회관으로 마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등공간요. 情。